네, 안녕하세요. 불기둥입니다. 우리 제자님들 영상 좀 전에 올려드렸는데 꼭 열공하시고 장중 고리 잡는 법에 고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좀 쉬어가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고 제자님에게 어떤 주제로 올려드릴까? 그게 올려드린 시간보다 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어떤 주제로 올려드렸을 때 좀 더 시장에 우리 제자님이 좀 타석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잘하실 수 있을까? 좀 그래서 오늘 옥상과 지난번에 기준선에 대한 관계를 좀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건 옥상 매매를 우리 제자님들 분봉으로 지금 엄청나게 활용해서 장중에 모든 슈팅주 거의 체크하고 계시죠. 자, 근데 이제 옥상을 하는데 분봉을 체크 못하시는 제자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분봉을 못하면은 못해요. 일봉에서 어떤 위치, 패턴적인 위치만 알아도 그 주식이 향후 어떻게 된다는 그 유형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분봉상이 아닌 일봉상의 옥상의 볼륨 하나만 이렇게 이제 쌍돌파 만나도 그날 당일에 분봉을 체크 못하더라도 좀 접근 방식이 조금 쉬워진다는 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지금 많이 숙련 과정 속에 있는 그 분봉을 좀 더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진입 타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매매 어떻게든 우리 제자가 올해 더 잘 되셔야 돼요. 사부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신궁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공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어차피 시간적인 반복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걸 오래 하시고 진득하니 하신 분은 더 잘하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기 전에 그분은 또 그만큼의 시간 할애해 가지고 긴 시간 속안에 신궁이 되고자 열심히 하셨다는 점 이해하셔야 되게 인정하시고 분명 제자님 각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도 여전히 이게 항상 이 주식시장 이 좋든 안 좋든 항상 곁에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그 창궁과 볼륨의 쌍돌파 기법에 대해서 또 원포인트 드렸고 이번 영상은 전 패턴주죠. 패턴주. 현재 그 불쌤 이렇게 오늘 뭐 갑자기 구독하셔갖고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 할 겁니다. 어쩔 수 없고요. 애정을 가지고 진정한 찐팬으로 성장해 가신다면은 불쌤과 또 인연이 되기도 할 수 있고 같이 노후 준비 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세요. 진정한 그 올해 신년이잖아요. 신년에 다들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소망이 주식을 좀 과거에 좀 복잡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확실한 구성을 가지고 공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런 바람이 있다면은 어차피 잘 오신 거긴 합니다 보니까.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창공 돌파 패턴입니다. 창궁을 어느 날인가 뚫었죠. 그죠? 뚫고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죠? 뚫고서 눌리고 바로 가는 유형이 있고, 그죠? 옥상 아버지 뚫고 아버지 만나고 52주로 바로 가는 유형이 있고, 창궁 위에서 뚫고서 누가 뚫어요? 세력이 뚫죠? 뚫고서 여기서 패턴을 만들고 가는 유형도 있고, 그죠? 여러 유형이 있어. 그리고 창궁을 뚫는 게 아니라, 뚫는 게 아니라 창궁의 저항을 받고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재돌파하는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뚫어줘야 되는데 맘만 보고 하면은 뭐가 들어간다?
조정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조정이. 그래서 여기가 무슨 라인인가? 저항 라인이 되기도 하고 때릴 수 있는 라인이 되기도 하고 돌파에 참여할 수 있는 라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력만이 뚫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세력만이 뚫어낼 수가 있어요. 개인이 못 뚫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지금 창공을 돌파한 이후에 창공 위에서 나름의 패턴을 만들고 있는 유형들, 이런 유형들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 이 연초에 그 매년 연초에 이런 유형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올 한 해가 전망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 이 자체는 일단은 우주로 가는 길, 우주, 그죠? 우주로 가는 길, 우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뭐냐, 이것이 52주로 향하는 거죠. 52주로 가는 길, 그리고 이 자체 위치는 중기선들에 대한 상승을 견인합니다. 상승에 대한 방향에 견인한다. 한마디로 쭉 내려오더는 120선을 돌리는 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내려오더는 240선을 돌리는 길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쭉 내려왔더는 60선을 돌리는 길이 되고요. 이런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자체가. 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연초잖아요. 1분기고 1월이고. 그럼 이거는 이 방향이 올 초에 중기적인 게 방향이 위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면은 올 한해 이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자, 근데 그것이 52주를 향하고 52주를 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면은 올 한해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올 뭐 1년이 아니더라도 이 상반기에는 그런 섹터가 혹시나 주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상반기 하반기에는 또 밑에 있는 놈이, 그때 올라온 놈들이, 그죠? 2분기쯤에 올라온 놈들이 또 하반기는 또 주요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고 매매를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튼 이런 공부를 계속 외곽이 아닌 사이드가 아닌 같이 우리 신궁 제자님들과 그리고 불생과 불사부와 같이 열공하시고 신궁들로 가시 디테일하게 외침을 함께 하실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인연이 된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튼 이런 종목들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이 창공 위에서의 돌파 후에 패턴을 만들고 있는 현재 16종목입니다. 더도 없어요. 16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6종목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일단은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 자, 한국화장품은 뭐 리오프닝이죠. 자, 일단은 5만원이라는 가격을 찍고 15,000원까지, 그죠? 거의 2만원 밑에까지 70% 정도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밑바닥에서 세력 개입이 몇 번씩 나왔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죠? 옥상 돌파에 세력도 개입이 나오죠. 그죠? 옥상 돌파에 나왔고, 여기 뭡니까? 기준선 돌파에 세력 개입이 나왔죠. 그리고 또한 옥상 재돌파 20신고가에 세력 개입이 나왔죠. 자, 그리고 창공 돌파에 세력 개입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창공을 뚫고 여기서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1 패턴, 2 패턴, 3 패턴을 만들죠. 자, 이건 뭡니까? 60 패턴 주에 대해 60 패턴, 1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저점과 고점이 같다. 이런 식으로 같은 유형이 되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게 재돌파할 때는 항상 신고가가 나와야 됩니다. 60 신고가가 나와야 된다. 자, 근데 일단 웃꼬리에 대한 걸 60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이 깃발 안에 있죠. 이 현재 지금 상태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 이 자리가 작년 올해 3월 달에 고점 낸 자리가 이 자리죠. 그죠?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52주가 탄생이 돼요. 자, 그랬을 때는 여기서 양봉 하나가 여기죠. 요 자리를 양봉 하나가 이만큼의 거래량으로 넘어서 세워질, 거래량 증가하면서 세워줄 때
유식은 뭐 어쨌든 50주가 된다. 자, 현재 지금 옥상 그리고 빌딩의 방향을 돌렸죠. 내려오던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20선의 방향, 내려오던 20선의 방향을 돌렸다. 이게 자체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려온 240선도 당연히 돌아서겠죠. 자, 그거는 이후에서 상반기에 일이 난다는 거죠. 이후에서. 자, 그리고 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나름의 괜찮은, 뭐 오늘도 거래량이 좀 증가했네요. 그죠? 나름의 좋은 패턴을 창공 위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2주 임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대장주는 현재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팡님은 이거는 이미 시세를 한번 꺾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지금 의미가 없다. 미래산업 반도체죠. 자, 이거는 패턴이 좋다는 겁니다. 패턴이. 자, 일단은 기준선이 밑으로 깔렸죠. 내려오던 기준선들이 쭉 밑으로 깔렸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기준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 올라가는 첫 번째다. 그죠? 올라가죠. 자, 뭡니까?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죠. 내려오던 거를 계속 내려왔었어요. 기준선의 방향이.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돌렸다는 거죠. 돌리면서 창공 돌파를 해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창공의 지지를 받았죠? 지지가 아니라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으면 뭐가 된다? 기간 조정 또는, 그리고 뭐가 된다고 했어요?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된다. 한 달 반 중에 기간 및 가격 조정에서 재돌파하겠다. 이게 재돌파봉이죠. 재돌파봉 누가 한다? 그쵸. 세력이 하죠. 거래량 보면 알아요. 자, 세력이 한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이건 5선 매매 해당이 되고, 20선의 방향이 돌아섰다.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옥상 빌딩의 방향이 돌아서고 있다. 이것은 중기적인 이런 식으로 돼. 항공권 흘러가죠. 그죠? 흘러가죠. 자, 이런 식으로 창공 역시 내려오던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터닝이 시작이 된다. 자, 그러면 상반기에 냄새가 난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뭡니까? 창공 돌파주는 창공을 이탈하면 안 된다. 창공 돌파주는 창공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추세 매매는 뭡니까? 5선 매매를 현재 지금 가고 있죠. 5선을 지지받고 있다. 그럼 이 패턴은 5선을 지지. 그럼 나중에 2선이 올라가고 5선이 꺾일 때 한번 단기적인 고점이 한번 나오겠죠. 그죠? 나오면서 뭐 나름의 짧은 조정이든 알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다른 추세선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좋은 유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창공 돌파 1대1로 했었고 한번 언급을 드릴까 하다가 굳이 안 드렸지만은 여러분 다 보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반도체. 근데 이게 반도체는 기사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라고만 느끼면 안 되고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를 좀 참고하시고 항상 재무는 항상 기본 분석은 항상 체크하는 건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든 종목 접근할 때 루틴은 항상 생기죠. 루틴 뭡니까? 이래서 들어갔는데 이래서 나는 이랬을 때는 나는 이거를 나오겠다 이런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중요하다. 한국중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초에 한번 강의 드렸죠. 그죠? 창돌파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선을 현재 타고 가지만 5선이 꺾이고 있죠. 자, 그리고 마태 이게 20선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옥상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세력선, 기준선이 지금 위에 올라탔죠. 다 세력개입이죠. 세력개입. 옥상 돌파 세력개입. 기준선 세력선 돌파 세력개입. 창공 돌파 세력개입. 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옹알이를 트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체크. 또는 눌렀다면은 기준선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재돌파. 그럼 이게 1파 2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떤 유형이 나올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게 강하다면은 다시 갈 수 있는 거다. 그때는 뭐가 나온다? 신고가가 나오게 돼 있다. 자, 일단은 현재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 그리고 조정도 많이 나왔어요. 고점 찍고 한 1년, 그죠? 1년 6개월 걸렸죠. 고점 나오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다음 타자가 뭡니까? 여기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올라가겠죠? 그죠? 내려오던 세력선이 계속 내려왔다는 거야. 계단을. 그죠? 내려오다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까지 눌렀다가 올라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치 않다. 거래가 좀 한산해졌죠?
한산해졌는데 찬 공을 위해서 한산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시장도 기대감이 있다. 아, 거래량이 좀만 실려주면 좋겠다. 요게 지금 과열 때문에 그래요. 과열 때문에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관리 세력은 있다고 보이죠. 관리를 해주죠. 그죠? 관리가 됐죠. 그죠? 관리 세력은 있다. 그리고 이런 거 맥점은 이거죠. 옥상 돌파 눌린 다음에 재돌파 20신 국가. 그죠? 이런 거가 재돌파봉이라든지 이게 이제 기준봉에 해당이 돼요. 재차. 그죠? 이런 거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갈 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준선 돌파. 그죠? 기준선 돌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뒀다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현상은 없었다. 한국주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션인가요? 패션 쪽이죠. 좋죠. 그죠? 패션 역시 리오프닝 관련이죠. 그죠? 자, 작년에 지금 이 친구의 이제 흐름 유형이 옥상 빌딩 창공 돌파 후에 파동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죠? 이때 이게 패턴이 같은 세력을 건든다는 게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여기서 보면은 자꾸 창공에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뚫어도 저항받고 저항을 계속 받던 놈이 자꾸 저항을 받던 놈이 어느 날인가 창공을 빵 뚫었어. 확인을 딱 시켰단 말이야. 그죠? 뚫으니까 50이 나왔죠. 50이지고. 그죠? 50이 나왔다 이거야. 52주 패턴이 되는 거야. 완투봉에 해당이 되고 창공들 우주로 나갔어. 나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이 방향이 다 높아지죠. 옥상도 쫓아가고 그리고 밑에 있던 120선도 올라가고 200선 올라가고 이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파동이 나온 거. 파동이. 그래서 정배 속에서의 눌림은 가기 위한 눌림이다. 가기 위한 눌림이다. 역배 속에서 눌림은 역배 속에서 반등은 더 뒤지기 위한 반등이다. 그리고 정배 속에서 눌림은 더 가기 위한 눌림이다. 이게 이제 파동론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창공라인이 방향이 위상을 바뀌었죠.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240선이고 120선 다 위상을 바뀌었다는 것. 그럼 정배 속에서의 가는 방향의 눌림은 받는 방향이다. 이런 재돌파봉은 파동이 남아있는 재돌파봉이다. 꺾이기 전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던 게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520 골든이 나가고 있어요. 골든. 그죠? 골든. 노란 자리가 520 골든입니다. 먼저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빌딩 돌파, 옥상 돌파가 있겠죠. 그리고 260선 골든 패턴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요 안에는 520 골든 패턴이 자주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들었다가 한번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520 골든 패턴 현재 깨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의 유형은 현재 지금. 여기서 완고 투고가 나왔습니다. 투고. 그리고 20선 방향을 계속 우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선 방향이. 이게 우상이면 밑에 다 따라올라요. 20선도 따라 올라가고 다 따라가려면. 그리고 현재 지금 거래량이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감성 코퍼레이션도 지금 패션 쪽에서는 패션주에서는 요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지금 52주가 나가느냐입니다. 나가느냐인데 요게 지금 작년 1월 달이라 작년 1월 이게 1월 고점 2월 고점 1월 고점 2월 고점 자 요 자리가 1월 고점이고 요 자리가 2월 고점이에요. 그죠? 2월 고점. 자 2월에 만약에 이 친구가 뭐 한 20% 사이즈네요. 그죠? 20% 사이즈 20%봉이 바로 양봉으로 서준다면 1월 달에도 52주가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고 뭐 좀 이 창공을 끼고 이렇게 패턴 만들다가 나가버리면 2월 달에 나가면 좀 더 고점이 낮아지겠죠. 그죠? 52주 패턴 요쯤에서 나가면 요게 고점이 요게 52주 자리고 여기서는 올해 이번 달에 나가면 요게 52주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10%에서 20% 사이에서 52주가 결정되는 거죠. 52주가.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밑에 있는 이격들 있죠? 이격들은 크게 벌어진 상태가 아니다. 왜 벌어져 있지 않느냐? 이게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내려온다는 것은 나머지 중기선들도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상반기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요때 뚫고서 이만큼 파동이 나갔잖아요. 그죠? 요때 지금 뚫고 있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만큼 파동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
눌리다가 뚫기가 힘들거든 이 창공은. 자 그러면서 창공에서 뚫고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과거 스타일 보면 이런 유형은 잘 없고 잘 없고 이런 유형은 아니고 그냥 파동으로 가는 유형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처럼 52주를 내야 된다. 52주 52주. 근데 지금 현재 지금 52주가 안 난 상태다는 거죠. 그죠? 52주가 이격이 좀 있다는 거예요. 20% 정도 이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거는 뭡니까? 여기서 단단하면서 21선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간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52주를 뽑아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이네요. 여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다면은 이 지금 이 창공과 22선 이격이 작죠? 그죠? 그냥 이 친구 세력의 특징이 22선 안 깨잖아요? 이거 딱 보면 22선 안 깨. 아, 이 새끼는 22선 안 깨는구나. 그럼 22선은 여기서 깨면 되겠어요? 안 깨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 창공과 이격이 작기 때문에, 그죠? 이격이 작기 때문에. 확실히 감싸는 창공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살며시 뚫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기서 완벽하게 뚫어있는 이런 봉이 나온 게 기준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짧은 이격을 가지고 창공을 루틴을 잡는 것보다는 이 유형을 봐야 돼. 유형. 이 친구는 아 이격도 적으니까 얘는 22선을 끌어가는 유형이구나. 아 5, 20 골든 유형을 계속 유지해가는구나. 이 패턴 눌러도 다시 올려놓는구나. 눌러도 올려놓고 눌러도 올려놓고 자 그럼 눌려도 올려놓고 아 요거 단계적으로 20선을 끌어가는 유형이구나. 그렇게 하면 21선을 깨면 안 된다 이게 친구는. 이해됩니까? 22선을 깬다는 건 뭐냐? 여기서 5위선 22선을 꺾인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이거 뭔지 알지? 이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루틴 잡고 하시면 된다. 감성부터 웰크로한테 입니다. 자 보면은 이 친구는 여기서 확실하게 뚫어줘. 아 잠깐만 확실하게 50 뚫고 갔죠. 여기서 얘가 50, 여기가 50이죠. 그죠? 자 이 친구는 뭐 재돌파 유형이긴 한데 이건 옥상 개념으로 보시면 일단은 이 원 1파에서 가는 파동이 나온 게 아니라 눌러놨죠. 그죠? 눌른 것은 이제 쌍고냐 아니냐 이거 차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옥상 돌파 쪽으로 패턴을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창공과 창공에 이제 우에 있어요. 우에 있어서 창공 돌파 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창공과 지금 옥상이 다 모여 있죠. 모여 있죠. 여기서는 뭡니까? 뭡니까? 옥상을 뚫는 이런 폭이 나올 때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이게 거래가 실려야 되고 확실한 기준봉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기준봉이 나와야 된다는 이 친구죠. 기준봉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해먹은 후에 뭐 특별히 나가는 흔적은 많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도 해먹은 후에 아직까지 지지형이 되지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서 잘못하면 대빠꾸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대빠꾸 걸리면 그래서 확실한 기준봉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유형을.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기준봉에 뭐가 나오느냐 충치를 뽑아야 돼요. 사랑니를 뽑고 이거 골든 났잖아. 골든 났잖아. 그지? 이게 골든이 났으니까 여기에 사랑니가 딱 뽑히는 자리, 발치하는 자리가 나오면 요거는 한번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뭐 옥상 돌파했죠? 옥상 재돌파. 이 기준봉이 나온다면은 요건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체크지. 이거는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피트로셀입니다. 피트로셀 2차 전지죠. 자, 좋습니다. 하트 이쁘죠? 자, 크게 몇 번 죽였어요? 그죠? 길게 세 번 죽였죠? 크게, 그죠? 가는 것도 몇 번에 걸쳐서 가고 죽이는 것도, 그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단계를 높여가죠? 내려오던 저점을 내려오던 고점 높인다는 거죠. 저점이 낮아지면 합방이죠. 저점이 낮아지면 합방이죠. 그죠? 계속 낮아지죠. 저점이. 합방.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추세전환이에요. 추세전환은 뭘로 하는 거야? 뭘로 알아? 뭘로 알아? 260 골든에서 나온단 말이야. 260 골든. 자, 여기서는 260이 합방이죠. 그죠? 5선이 20선 데드 났고, 20선이 60선 데드 났고, 20선이 240선 데드가 나서 합방이란 말이야.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야? 돌리란 뭐야? 520 골든이 나와요. 520 골든. 우선적으로 5, 20 골든이 나오고 20선 돌파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뭘 만들어? 5선 쌍바닥을 만들면서 20선 높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20선 높이면서 20선 쌍바닥 만들고 60선 높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자리에 뭐가 나와? 260 골든이 나온단 말이야.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나오는 게 뭐야? 옥상 돌파가 나온다. 옥상 돌파. 그렇게 옥상 돌파 한번 하고 재돌파하고 쓰리 돌파. 그죠? 그러니까
옥상 돌파를 하는 동안 뭐가 나왔어요? 옥상 돌파를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이건 패턴, 1, 2, 3 패턴을 만들면서 여기서 20선을 두 번 쌍바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60선이 돌아선단 말이야. 60선이 돌아서죠, 지금? 60선 내려오던 게 이 20선 쌍바닥 두 번 하면서 60선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아서죠? 돌아서기 시작하는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데 그 사이에 52주가 존나게 이게 창공이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그 창공과 이 이평들의 모임이 좁아졌죠. 좁아지니까 뚫기가 좋다는 거야. 뚫기가. 그럼 50주 내기도 좋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 뚫으면서 바로 50주 나간 거라. 뚫으면서 50주. 좋은 명입니다.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특성이 보면은 여기서 지금 52 골든 나갔죠? 여기서 52 골든 나갔죠. 그죠? 자, 요건 5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5선 매매. 자, 20선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동이 쌍바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60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이 한번 쫓아 올라왔죠. 내려오던 세력선이 계속 추구장창 내려왔단 말이야. 추구장창 내려오던 게 처음으로 올라갔죠. 그죠? 자,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것은 추세가 전환이 됐다. 전환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여기서 뭔가 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방향이 올라가다가 횡보가 시작됐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이렇게 올라가면 이 친구는 기간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위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패턴이 좋습니다. 패턴이. 자, 그리고 역시나 돌파는 세력이 개입이 된다. 52주. 이건 52주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52주 기법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뭘 뚫었습니까? 창공을 뚫었죠? 봉이 확실하죠? 이럴 때는 창공을 기준 잡고 그리고 창공이 있는 동안에 52선이 만약 골든 나잖아요? 그러면 5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어떤 메리트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52주 나갔다는 것은 이 시장이 52주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싸가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과거 파동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힘차게 막 뻗는 파동은 사실적으로 과거 보면은 싹쓸 보면 그런 건 없어요. 뭐 꾸리꾸리하죠. 이 패턴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 봤을 때 세력의 스타일은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봐라. 세력 스타일은 내 스타일 아니야. 네? 근데 현재 지금 이 중간에 그죠? 이 중간에 과거에 뭐 이렇게 뭐지 거리정지도 한번 있어서 불나고 거리정지 있었고 막 힘든 일이 있었어요. 비초셀 같은 경우는. 자, 그런 이후에 뭔가 지금 비초셀 2차전지 전기차 그쪽이겠네요. 그러면 시대를 만났느냐? 그러면 긴 세월 속에서는 뭐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매수 주체를 좀 확인해 보세요. 기관하고 외인의 지금 동향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패턴은 현재 좋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장타에서 뭐 이거 뭐 몇백 퍼 노리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랬을 때는 뭐 무난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5선 매매, 5선 매매 또는 창공 매매로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패턴은 좋다. 근데 이 추이는 좋은데 이 안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만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이제 뚫은 거 아니야? 이제 1차로 그죠? 1이니까 이게 이제 이게 횡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옵니다. 안으로. 이게 횡보한다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20신고가 다시 나면은 이게 다시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게 50이 내놓고 바로 가는 유형도 있지만 50이 내놓고 눌렀다가 다시 50이 이런 식으로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만약 요 세력이 똑똑하면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충분히 여태까지도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 시간 더 못 보내겠어. 그러면 더 멋지게 만들겠다. 나 같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여튼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림은 괜찮다. 아, 요거는 지금 그 제이스탁 요런 유형 내가 말한 이겁니다. 지금 그 비초셀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횡보라잖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팁이야. 이게 올라오다가 횡보라잖아. 그래도 올라가. 그럼 따라 올라가다가 횡보를 시작하면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비초셀도 올라가는 척하다가 횡보가 시작되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 파동을 만든단 말이야. 한마디로 입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따라 올라가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서 50이 나면은 이 패턴이 1, 2, 3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슛이 걸리기 쉽다는 거죠. 슛이 걸리기. 시장에서 바라보는 느낌도 틀려지고 느낌도 틀려지고 같은 52주인데 말입니다. 씨발 너무 들어본 거 씨발 비싼데 많이 올라 보여. 그죠? 근데 이걸 같은 비싼데 말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만들어 놓고 치잖아? 그러면 비싸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아, 이건 패턴이라고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연근계 크게 가는 거야. 연근계. 특별한 재료 아닌 이상은 패턴은 만들어지는 게 좋다. 자,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봐요. 지금 장기적인 하락이었대. 장기적인. 뭐 주가가 올라 보여요? 여기서 보면 올라 보이지. 이 주식에 살아온 걸어온 인생을 보면 완전 똥주 된 거야. 이거 씨. 안 그냥. 네? 이거 봐. 이게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내렸어. 그죠? 뭐 거의 뭐 3만 원짜리가 지금 뭐 얼마? 5천 원이 뭐야? 8천 원. 뭐 3분의 1도 뭐 4분의 1도 막 났는데 이게 비싼 거라고 보긴 힘들죠. 그죠? 재무 관계 좀 체크해 보시고. 일단 연초에 52주를 뽑아내. 연말에서 이걸 월고. 지금 내려오던 기준선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요거는 제이스탁도 올해 상반기에 꾸리꾸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뭐냐?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 만들어 놨기. 그리고 특별하게 뭐 장기적인 거를 장기적인 하락 후에 지금 첫 기준선의 반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털어먹게 목표가가 요구겠습니까? 저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보니까. 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이고 쌍놈 거. 아우 짧게 할랬더니만 종목이 은근히 많네 이거. 설명을 하나하나를 했더니까 시간이 30분 잡아먹네. 셀바스 AI 좋습니다. 패턴 좋습니다. 자 셀바스 AI 세력 특징 봅시다. 자 요거 자 요렇게 쳐놓고 말입니다. 1파, 2파, 3파 쳐놓고 이게 횡보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온단 말이야. 이게 완파동하고 죽였다가 다시 가는 거야. 죽였다가. 그래서 이 한 없는 게 없어. 다 죽였다가 그죠? 이거 하는 거 이 매집이죠. 죽였다가 다시. 그죠? 죽였다 다시 가는데 묘한 게 뭐냐면은 죽였다 다시 가도 창공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창공이 우상한다는 것은 뭐냐? 밑에 기준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기준값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야. 신기하다는 거지. 역배에서는 계속 내려오던 게 정배에서 올려놓고 주가를 낮춰도 기준값이 안 내려오더라는 거야. 평균가가. 그죠? 안 내려오죠. 주가 내려오는데 얘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돌파되니까 이거는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야. 이게 됩니까? 이런 게 굉장히 정배는 역배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다는 거야. 그죠? 여기서도 이 친구도 끼는 있네요. 그죠? 옥상 여기 뭐냐 창공돌파 해가지고 그죠? 또 1파 2파 아 얘는 한번 파동나 5파까지 얘는 스타일이구나 그지? 여기도 그렇잖아 그지? 짧게든 길게든 5파를 내네 그지? 이렇게 내죠 그래서 내죠 3번 하죠 그죠? 심하 멋있는 세력이네 이제 1파였네 그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잖아 1파 2파 그죠? 그 좀 남았네, 그죠? 남았네, 그죠?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남았는데 어디가 좋은 관점이냐? 그리고 지금 내려오는 동안에 많이 뺐죠, 그죠? 13,000원짜리를 5,000원까지 뺐으니까, 그죠? 70% 많이 뺐죠. 그죠? 거래가 없이 그냥 세월로 아작을 낸 거죠, 세월로,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기법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옥상 돌파 기준선 돌파야 돈 들어왔죠 세력 게임 그죠 세력 게임 기준선 유지 5 20선을 유지하네요 그죠 5 20선 20선을 안 깨는 유형이죠 지금 올라가고 이 친구 나중에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2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완파동을 냈거든요 20선 기준으로 해서 3파동을 낼 수가 있어요 완파동 2파동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조정을 준다면 20선을 깨면 안 된다. 20선에서 얘들이 잡아내는 스타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은 20선에서 반전이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 그거는 나중 얘기고 현재에서는 현재 지금 이 친구 요 자리에서는 창공을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창공 기준. 단기적이라면 창공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일선이 지금 꺾이거든요. 지금 살짝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 음봉으로 내려온다면은 이 친구는 또 한번 요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죠. 20선까지. 그래서 일단 5선 유지를 해야 되고 뭐냐. 여튼 창공
이거 지금 접근하면 오늘은 좀 때렸어야 될 것 같고 좀 눌릴 것 같죠, 그죠? 약간 영향이 있죠.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 만약 이 친구를 지금 접근하면 이거는 가진자의 영역이고 눌렸다가 재돌파는 20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자리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눌렀다가 재돌파는 20신고가. 왜냐하면 20신고가의 가격이 좀 낮습니다. 현재 지금 이 가격이죠, 그죠? 그러면은 창공을 재이탈해도라도 이탈했다 재돌파하는 거 하더라도 요 가격만 넘어서면 60신고가 나오는 거 60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 가격만 넘어서면 현재 60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창공 지지받고 다시 돌파 여기서 나오는 60신고가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 AI 올해 그 많은 저기가 있지만 올해 AI 그죠 잘 봐야 되죠, 그죠? AI 인공지능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 AI 관련주도 몇 종목이 좀 선도하는 걸 보면서 올해 AI 로봇하고 AI 여러 가지 제가 올해 주요 섹터들 몇 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좀 잘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연초인데 이 파동을 연초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12월부터 이 파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올해 새해 파동이 괜찮다. AI 쪽이 그냥 입선이 돌아갔죠. 입선의 방향이 위고 그리고 옥상 방향이 위고 창공은 이미 내려와서 터닝을 준비한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가면은 좀 약한데 이렇게 가서 가면은 뭐 어쨌든 이거 뭐 몇 개월 뒤에 이렇게 가면 이거 크게 갑니다. 크게 갈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요거를 해 먹고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뒤에 재돌파봉 여기서 재돌파봉 나온다면은 이거는 그때 이쯤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그죠? 모든 게 다 이 창공과 이렇게 입선과 모든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날리면은 이건 이격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좀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올해 AI 잘 봅시다. 뉴질리파마 화성원덕에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52주 그죠? 52주간 창공 돌파 나갔죠. 방향 좋습니다. 방향 좋죠. 내려오던 거 올라가고 20선 내려오던 거 쌍바닥 찍으면서 60선 돌렸고 20선 쌍바닥 찍으면서 60선 돌렸고 그리고 5선 방향 위고 20선 방향 위고 정배죠, 그죠? 정배 창공 돌파 세력 개입 뉴질랩 이거 올해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올해 잘 봐야 돼요. 장기 매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세력주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세력주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읽어보면 재수는 없는데 지금은 올해는 이건 올해잖아요. 기준이 연말부터 올해를 준비하는 연말 파동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죠? 어쨌든 올해 잘 봐야 된다. DNC 미디어 DNC 미디어 웹인가요? 웹 관련인가요? 그죠? 올해 그 컨텐츠 웹소설 중요하죠. 그죠? DNC 미디어 창문 돌파 줍니다. 흐름 좋습니다. 왜냐? 왜 좋다고 하냐면은 1파, 2파, 3파를 만들죠. 그죠? 그죠? 1파, 2파, 3파 만들면서 이거를 높여가죠. 그리고 내려오던 기준선을 처음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돌린 거야. 처음으로. 그리고 창공라인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이거 뭐냐? 자, 그럼 뭡니까? 이거 둘 다 60신고가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지금 요게 최고점이잖아요. 60신고가니까. 그죠? 1, 2, 3. 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제가 뭡니까?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을 요렇게 뚫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뚫어버리면. 창공 돌파주에서 이렇게 뚫어버리면. 엄청나게 이쁜 그림이 나오죠? 요렇게 뚫려면 100%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죠? 돈이 붙겠죠? 이런 봉 하나 나오고, 지금 현재 골든 나온 다음에 오늘 이빨 내밀었네요. 충치 하나 뽑았는데 여기서 충치 하나를 더해서 뽑아버린다면은 완투봉. 이거 DNC 미디어 잘 보세요. 이것도 이 친구가 과거 보면은 뭐 특별한 과거는 특별한 게 없었어. 그죠? 올해는 근데 연초에 시장을 좀 만난 것 같죠? 이런 애들이 그죠? 2020년도 연초죠? 연초에 뭘 했습니까? 연초에 창공 돌파하고 1년 파동은 나갔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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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반 파동 나갔네. 1년 반 파동. 그죠? 연초에 창공 돌파하고 1년 반 파동. 지금 연초잖아. 연초에 창공 돌파하고 1년 반 파동. 그죠? 그죠? 1년 반 파동이 이때를 회귀할 수 있다.
그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거리랑 봐도 그렇고 그죠?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게 뭡니까? 웹 쪽인데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구석에 많이 있으니까 좀 웹소설을 많이 읽는데 이런 코로나 수혜를 봤었는데 이번엔 코로나 수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뭐죠 그거 뭐지 드라마 그죠 송중기 그거로 웹이 떴나요? 어쨌든 웹이 좀 많이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챙겨보세요. 좋잖아. 응? 창문 돌파주잖아. 창문 돌파주 그죠? 이런 20선 5선이 입선 데드만 조심하라. 5선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어떤 걸 하던 나오세요. 이런 거를 데이터 솔루션 아 좋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그죠? 데이터도 좋더라. 데이터도 뭡니까? 결국 AI죠. 그죠? 빅테크 AI.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다. 아 봅시다. 과거 보면은 다 이거 다 뭉태놈 다 매집봉이죠. 세워놓고 죽여놓고 세워놓고 죽여놓고 돈질해놓고 죽이고 뭔 자신이 있길래 그죠? 세워놓고 또 죽였어. 하여튼 여기도 봤지 여기서부터 그죠? 들어오고 죽여놓고 들어오고 자신 있나? 모르겠어 자신 있는지 그죠? 좋아요 느낌은 빅데이터 좋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지금 이 몸통에 지금 이평이 모아져 있죠? 모아져 있는데 지금 창공과 이격이 크지 않다는 거죠. 크지 않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바봉돌, 매집봉돌이 많이 좀 모여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창문돌파 처음으로 한 거죠. 저항을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조정이 나온다. 저항을 받으면 조정이 나온다. 오케이? 기억해? 저항을 받으면 창공은 돌파를 해야지 저항받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저항받으면 조정이 나오는 거야. 그럼 조정이 나오는 걸 하지 말란 말이야. 뚫는 거라란 말이야.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투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고 현재 지금 1, 2, 3 들었네요. 그죠? 매집은 장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뭡니까? 이걸 할 거는 이걸 해야죠. 어렵게 저항받는 것을 뚫었으니까 당연히 이게 지지가 되겠죠. 그럼 이걸 할 때 뭐해? 어? 이게 이탈되면 안 되겠지. 이게 루틴인 거야. 그리고 5선이 만약에 쫓아 올라가. 그럼 이게 올라가서 내려온다면 5선을 이탈하면 안 돼. 이건 단기적으로 볼 때는 5선을 이탈하면 안 돼. 중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내가 중기적으로 볼 때는 창공라인 이탈하면 절대 no. 그리고 창공라인 이탈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번째 5선이 입선을 데드를 나면 안 된다. 그거는 중기적인 거예요. 이게 올라왔을 때 5선이 여기서 데드가 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건 무조건 때려야 돼. 나중 얘기다. 모아 데이터도 지금 현재 지금 자 끼는 좋아요 그죠? 이게 끼죠 끼 끼는 좋은데 상도 한 번씩 보내주고 상도 보내주고 자 근데 현재 지금 여기서 1차 매집 후에 그죠? 죽여줬죠? 죽여주고 현재 지금 창문 대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창문 대돌파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래량이 부족해요 거래량 요게 좀 아쉬워 요게 이렇게 나왔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습니다 근데 골든 후에 나갔고 아 씨발 시간이 없어 40분 어쨌든 데이터도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얘들도 올해 좋아 잘 봐야 된다 캐리소프트 뭔가요 만화인가요 게임인가요 엔터 어쨌든 엔터죠 엔터 자 얘도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거 잘 만드는 유형입니다 자, 내려오던 기준선이 처음으로 돌렸다 여기죠 이게 방향 위로 들죠? 그럼 이거 올라갈 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일이 남았다. 그죠? 그러면 얘는 올라도 내려오던, 뭐 내렸다 이렇게 가던, 어쨌든 얘는 밑에서 오면은 받아도 되는 자리다. 아. 뭐 밑으로 내렸던 거래가 없이 오겠죠? 그죠? 거래가 없이 내려오잖아. 그죠? 거래가 없이 내려오잖아. 거래가 없이 내려오잖아. 그죠? 거래가 없이 내려오잖아. 그런 건 한 번씩 내려오냐?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내려오던 기준 값을 올리고 있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가다가 내려오는 자리는 정배로 전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다른 기준선 매매라든가 다른 거를 응용해서 공략 가능하다. 현재로서 만약에 지금 본다면 이거는 일단 창공 돌파했기 때문에 창공 이탈 금지. 그리고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건 재돌파봉. 현재 지금 1, 2, 3, 4. 꼬리가 많아. 꼬리가 현재 지금 꼬리가 그죠? 계속 꼬리가 많죠.
이거는 10,000원을 확실히 뚫어줘야겠다, 그죠? 10,000원을. 이 꼴을 다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잡아먹는 거. 이게 10,000원이죠. 10,000원을 뚫어주면 좋겠다. 좀 더 비싸게. 그 종목 찾아 원택. 창공 재돌파봉이죠. 그죠? 재돌파봉. 거래량 좀 실려야 됩니다. 아직. 요 친구 좀 신고가가 아니라 좀 찝찝합니다. 아직은. 창공 대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가를 해야 돼. 신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확실하게 위에 있는 신고가가 좋다. 좀 더 기다려 봐라. 근데 이거 지금 올해 잘 봐야 되는 봉들입니다. 이거 다 잘 봐야 되는 봉들이에요. 마인드래 좋다. 창공 대돌파. 현재 지금 능선 만들겠죠? 능선. 이런 식으로 능선. 저점 높이고 능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남아있다. 누르면은 이거는 방향이 지금 돌아섰죠. 이건 지금 첫 돌파라 지금 물린 거죠. 확실히 돌파봉이라고 보긴 아직은. 근데 삿바라는 건 좋습니다. 삿바라는 거. 당장 내일 날아갈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려오던 기준값을 돌렸죠. 이건 좋다고 했고. 돌렸죠. 처음으로 돌린 거죠. 이게 올라가겠죠. 현재 지금. 그러면은 이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은 전체적인 중기, 그러니까 추세적인 건 위라는 거야. 추세적인 건 위로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게 올라갔잖아. 기준값이. 내려오던 기준값이 처음으로 밑점 찍고 처음 돌렸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여기서 뭘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때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야. 마인드랩도 좋다. 다들 저기 관련주죠. AI인가? 최보신가? 그죠? AI 최보시. 여튼 47분 떠들은. 아따 샹마 존나기네. 아 여튼 시간이 애매해서 다 했는데 여튼 상반 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그래. 16종목을 떠들었다 보니까 아이고 샹마 힘들다. 여튼 이 종목 뭐뭐가 지금 시장에 지금 창공 돌파 후에 패턴 유지로서 지금 떠 있느냐 여러분들 체크하라.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